안녕하세요, 옥천의 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MTB 한 대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MTB 한 대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소리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이에요. 들어보세요. 저는 옆집에서 첼로를 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보시면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엄청나게 깊게 잡히죠? 거의 그립까지 오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지금 오일이 다 누수가 돼가지고 패드에 다 적셔졌고 또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에 오일이 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오일의 마찰 소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로터는 디그레이셔로 열심히 닦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브레이크 패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 적셔져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는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난다 하면 로터까지 해줘야 하는데요. 로터를 디그리셔로 깨끗이 닦아주면 기름은 잘 날아갈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소음이 많이 나는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MTB 자전거 소리 없애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로터를 분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패드도 분리해야 되겠죠? 패드 모양은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패드 모양을 분리해서 패드 모델명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패드 모양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셔야 돼요. 일단 QR 레버를 풀어서 앞바퀴를 분리했고요. 자, 패드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패드를 분리하실 때는 여기 있는 핀이 있거든요. 요 핀이 지금 꺾여 있어요. 스패너 안에 롱로즈를 이용해서 요 꺾여져 있는 요 핀을 다시 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펴주시고요. 핀을 제거해 주세요. 핀을 제거했죠? 그런 다음에 롱로즈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패드를 빼주세요. 자, 뺐습니다. 자, 패드를 탈거했어요. 패드를 뺐습니다. 아, 이 패드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시마노에서도 패드가 나오고요. 인터넷에서 저렴한 모델들도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패드를 분리하거나 아니면은 앞바퀴를 뺐을 때는 이 부분이 오일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캘리퍼 안쪽에는 뭐 하나 더 뗄 수 있는 거를 껴야 되거든요. 뭐 집에서 택배 받았을 때 이런 거 골판지 같은 거를 여기다 껴주세요. 브레이크 레버는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자, 이제 공구를 써야 됩니다. 원래는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기 디스크 로터에 별렌치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센터락이라고 해가지고 이 허브에서 바로 물리는 제품이에요. 자, 이 공구를 이용해가지고 QR 레버 끼는 부분에다가 낀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되거든요. 저는 몽키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몽키 뚜리. 자,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게 왔다! 불렀습니다. 풀고 얘를 쏙! 해주면 디스크 로터 분리. 보니까 미끌미끌하거든요? 휴지로 닦아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있잖아요? 제가 휴지로 닦아볼게요.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물론 오래됐으니까 로터가 이제 오염이 돼서 이렇게 된 거겠지만 오염 반, 기름 반이겠죠? 브레이크에 누수가 됐으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휴지가. 자, 이제 이렇게 그냥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닦은 거고요. 얘는 디그리셔를 이용해서 닦아야 돼요. 디그리셔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디그리셔는 BMX에서 나온 디그리셔고요. 고농축, 적은 양으로 기름때 간편 제거 이렇게 써져 있어요. 520ml짜리고 소비자가 9,000원짜리네요. 고농축, 손쉬운 사용, 체인 청소 등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기름때를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써볼까요? 일단 준비물은 이런 쓰지 못하는 옷가지를 가져오고요. 얘는 제가 부러뜨려가지고 머리 부분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부을게요. 조금만 이렇게 잡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원래 디그리셔들이 냄새가 되게 심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디서 들었는데 효능을 갖고 있으면 몸에 뭐 있는, 그래서 디그리셔는 이렇게 썼을 때 냄새 많이 안 나고, 근데 거의 기스까지도 지워주는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자, 이제
정도 닦았으면 이제 휴지로 다시 한번 닦아볼게요. 동생이 선물해준. 여러분, 아, 찢어지긴 했는데 보세요. 기름때 거의 안 보이죠? 정말 깨끗이 잘 닦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로터는 깨끗하게 닦아놓은 것 같아요. 자, 로터는 다 끝났고 이제 뒷바퀴도 해야겠죠? 뒷바퀴는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